매주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과학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과학책방 시간입니다. 오늘 과학책방에는 어떤 책들이 도착했을까요? 오수연 앵커 나와주시죠. 뉴턴이 화폐 위조범을 잡는 명수사관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빌 게이츠를 모르는 분은 없지만 법학을 공부하려던 빌 게이츠가 우연히 수학 수업을 듣고 세계적 난제를 푼 이야기는 모르실 것 같은데요. 책 야밤의 공대생 만화에는 이처럼 유명한 과학자들의 비화가 가득합니다. 실제 공대에 재학 중인 저자가 잠 안 오는 밤 그리기 시작한 만화라는데요.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위트 있는 표현으로 재구성해 과학과 개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. 열대야로 길고 긴 밤 과학자들의 이야기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.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이죠. 개미나 벌, 침팬지도 사회성을 가졌지만 오직 인류만이 문명을 건설하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. 그렇다면 인간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든 건 무엇일까요? 저자는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인간의 강력한 사회성을 일명 초사회성이라고 부릅니다. 초사회성이란 저자가 인간을 진화생물학, 인공지능학, 뇌과학 등 다방면으로 연구한 결과 제시한 키워드인데요. 인간의 초사회성이란 무엇이며 로봇과 함께할 미래에 인간의 초사회성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까요? 1977년 당시 가장 큰 컴퓨터 회사였던 디지털 이퀴먼트 회장은 개인이 가정용 컴퓨터를 구비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. 하지만 오늘날 컴퓨터는 개인 필수품이 됐죠. 이렇게 우리 사회는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 중인데요. 미국의 최첨단 미디어 융합연구소 MIT 미디어 랩의 소장 조이 이토는 9가지의 대응 원칙을 제시합니다. 권위보다 창발, 순종보다 불복종, 능력보다 다양성 등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에 적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 지금까지 과학책방이었습니다.